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82년 문득 아주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의 퉁셴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큰 상점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 시절에는 괜히 상점을 영업 못하고 이 나라에서 한 개 마을에 하나씩 엄청 크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식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생활용품까지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곳의 현금 유동량은 꽤 되겠죠. 네, 바로 이곳에 리보정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놈은 이제 돈이 바닥나서 할 수 없이 온 거랍니다. 자신은 그 난다긴다 하는 쌍초 큰 놈인데 뭐 이러한 데를 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리보정은 상점 뒤쪽으로 들어가서는 이 가방에서 복면을 꺼내서 쿡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계산대 쪽으로 척 걸어갔었는데, 때는 오전 10시쯤이다 보니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계산대의 여자는 뭔 복면을 한 놈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깜짝 놀랐답니다. 야야, 뭘 놀라니? 강도 처음 보니? 빨리 갖다 넣어라. 리보정은 갖고 온 주머니를 계산대 위에 콱 놓습니다. 뭐요? 이러한 상황이 이 처음이었던 어린 직원은 당황해 합니다. 그러자 리보정은 채상을 땅 하고 내리치면서, 뭐가 뭐야? 그 안에 있는 돈들을 다 넣으라는 게지. 너 내가 누군지 알면 아주 혼비백산할 테니 그냥 좋게 담아라. 그 리보정의 기세는 대단하였답니다. 나이 어린 여직원이 당해낼 정도가 아니었지. 하여 계산대 밑에서 이 잔돈으로 가득 담은 박스를 꺼내 올렸었는데요. 네, 그 시절에 계산대는 다들 이렇게 그냥 대충 박스 안에다가 돈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란 여직원은 손을 와들와들 떨다가 그만 박스를 앞에 뚝 떨구고 말았답니다. 리보정은 대뜸 귓바망이 한 대부터 쫙 하고 날렸답니다.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겠니? 어? 빨리 주워 담아라. 그 여직원은 리보정의 주머니에다가 이 밑에 떨어진 잔돈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였었는데요. 네, 여기서 그는 우연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이 뒤에 레전드한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돈을 빡빡 끌어 담은 주머니를 이 확 낚아챈 리보정은, 너 조용해라. 너 어디 살고 있는 거 내 다 아니까 뭐 직소리라도 내면 내 나중에 무조건 가서 죽여버리겠다, 알았니? 그렇게 리보정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지만 그는 문득 상점 방향으로 이 들어오는 한 남자와 스치게 되었답니다. 이 남자는 그때 집에 소금이 떨어져서 이 상점으로 소금을 구입하러 왔다는데요. 리보정은 상점에서 나오면서 이미 복면을 벗어버렸기에 그 둘은 그냥 그렇게 뭐 힐끔 쳐다보고 말았죠. 하지만 상점 안에 들어와 본 그 남자는 계산원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면 그 마음 약한 여직원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훌쩍훌쩍 눈물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금방 나간 게 강도라고? 내 이놈을 그냥? 이어 이 남자는 대뜸 주먹을 부르짖고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어이 아저씨, 거기 좀 서봐. 뭐야? 리보정이 뒤돌아보자 아까 들어오던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하차, 오늘 별게 다 나와서 걸구드네? 리보정은 3년이나 시간 동안 어떻게 된 건지 자신이 권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리보정은 그냥 싱거워집니다. 하여 그냥 대충 척 달려주는데요. 베이징 100m 1등도 이겼는데 뭐 이러한 족보에도 없는 놈 식은 주먹이겠죠.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놈은 강도 잡아라, 저놈 강도다, 강도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 앞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한 명 두 명씩 그 달리고 있는 리보청한테 덤비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요 잽싸게 샥샥 피하면서 다들 그냥 뒤에 떨고 놓으면서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뒤에서 뒤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손에다 몽둥이며 시칼들을 들고는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보청은 피식 웃습니다. 니네 숫자가 암만 많아도 다들 그냥 쓸데없는 피레미들이다 이거였죠. 그렇게 앞에서는 리보청이 달리고 있었고 이 마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 뒤에는 뒤쫓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헥헥 거리면서 그 리버청 한 놈을 잡아보겠다고 달렸답니다. 그 당시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는 듯 했었고 어마어마했답니다. 리버청은 이렇게 본의도 아니게 여러 마을 사람들을 신체 단련을 아주 톡톡히 시켜주게 된 거였죠. 그 주민들도 한쪽으로 쫓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강도 잡아라 라고 고함을 질렀었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리고 달리자 에? 이 뒤에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였답니다. 이 뒤로 돌아다 보니 이제 몇 명이 안 남아서 할딱할딱 거리면서 거의 숨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이미 5, 6천미터나 달렸으며 보통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 못 따라가죠. 니네 그러면 그렇지 내 누구인지 알고 잡아보겠다고 해? 리버청은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이 앞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하지만 말입니다. 어라? 쟤는 뭐니? 이제 다 포기를 하고 딱 한 놈만 따라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놈은 아까 상점에서 부딪혔던 그 제일 처음에 쫓아왔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어라? 니 괜찮다야 어디서 좀 놀았니? 그럼 한 제대로 놀아줘야지. 리버청은 이를 악물고 엥 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뒤에 남자도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도는 리버청한테 조금이라도 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야, 야 진짜로 좀 하는 놈이네. 그럼 이건 어떠야? 리버청은 이제 논밭으로 막 들어가고 또 산속에 이 길도 없는 데로 막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과연 어떤 놈이었길래 이 정도로 날아다닐까요? 네, 이 남자는 1980년에 중국 마라톤 대회의 챔피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금방 제대한 군인이었기에 한참 그냥 쌩쌩 날아다닐 때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분이 이름과 그 사진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가 없습니다. 이 남자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 논밭에서 자라다 보니 이러한 환경에 아주 익숙하였다고 합니다. 네, 리버청 이놈은 이번에 진짜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 리버청은 그러한 줄도 모르고 계속하여 혀를 가로물고 뛰고 뛰었답니다. 그렇게 무려 10km나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달리기 시작하여 그 베이징을 떠나서 허베이성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리버청도 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헥헥거리면서 뒤돌아봤답니다. 하지만 헐 그 남자는 아직도 그냥 느슨하게 따라오고 있었죠. 그러자 우케나 리버청은 이제 그냥 멈췄답니다. 야 너 뭐하는 놈인데? 에? 아니 이렇게도 잘 달리니? 그러자 뒤에 남자도 이 숨을 헥헥거리며 너도 괜찮다야. 너 정도면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해도 한 2등을 하겠다야. 뭐? 1등이 아니고 2등이라고. 이제 그 리버청은 어디서 이러한 무시를 당해봤겠나요? 이 두 주먹을 꽉 부르지고는 냅다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달리기 챔피언은 또한 제대한 전업군인이잖아요. 싸움 실력에서 리버청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리버청이 주먹을 피하고 이 귓바망이 몇 대를 후려갈기서 이놈은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이 그 남자는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는 곧바로 뚝 하고 내리까니까 바로 끝났죠. 네, 이렇게 70년대의 베이징에서 쌍초 큰 놈 리버청은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결말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임자를 제대로 이렇게 딱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100%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보다도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결말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청 이놈이 경찰에 잡힌 뒤에 있은 당황한 사실인데요. 리버청이 경찰에서 수갑을 차고 잡혀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이놈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였답니다. 에? 나는 맨즈 아이주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왜냐면 경찰들은 이놈이 천하의 쌍초 그놈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그때 리버청이 이 잡혔을 때의 죄명은 별거 아니었답니다.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책상을 땅 하고 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다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잖아요.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아주 작디작은 별 영양가가 없었던 자그마한 사건이었답니다. 마침 그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 이러한 리버 총리 자그마한 사건은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리버 총을 경찰서에 그냥 가둬두고는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 다른 좀 정상적인 놈이었다면 그냥 납작 엎드리겠죠.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냥 사소한 사건으로 이 판결받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리버 총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20날 동안 리버 총을 방치를 하였고 쳐다도 안 봤지만 하지만 곁에 다른 사소한 사건들에 열중하는 경찰들을 본 리버 총은 욱해집니다. 아니 저러한 조그만 애들이 뭔 사고를 칠 줄 안다고? 에? 저러한 쓰레기 놈들을 신문하느라고 나는 맨들 알수니? 너네 내 누구인지 아니? 라고 또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당황해놨죠. 너 뭐냐? 뭔 싸네라 놈이 고장 무기도 없이 강도질을 한 놈이 뭔 큰 소리 치는 건데? 너 뭐 뭐라도 되니?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몇 달 동안 푹 썩어라. 너만아 요 사소한 놈들은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 알았니? 뭐? 그러자 우케날 리버 정은 그만 뚜껑이 제대로 열렸답니다. 하여 이놈은 이 최근에 진행하였었던 한 차례 도둑질을 자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놈 생각에는 이거는 전에 강간질이 아니었기에 괜찮은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번 사건의 특징들을 잘 분석하여서 이건 쌍초큰 놈이 연쇄 사건으로 분리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그 도둑질을 네 놈이 한 거라고? 하차. 야, 야들아, 저놈 저거 바지를 벗겨봐라. 네, 그렇게 리버 정은 그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대로 딱 잡힌 거랍니다. 이것도 아주 희극적인 결말이지만 이렇게 우리 현실 세계에는 이러한 희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리버 정은 결국 380차례 강간 플러스 강도질을 불게 되었고 이후 1982년에 총살을 집행받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자면요. 그러면 리버 정 이놈은 왜서 불규칙적 시간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가운데 한 몇 년 동안은 쉬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네, 그 원인은 바로 그의 부인한테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여자들은 워낙 세잖아요. 리버 청이 와이프가 이놈을 괴롭히게 되면 밖에서 강간질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조용하게 있었을 때는 왜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리버 청 이놈이 딸이 태어나서 행복해서 멈췄답니다. 네, 이렇게 10년 동안 380차례나 강간질 하고 다녔던 쌍초 그놈은 그렇게도 우연하게 잡히게 되었고 또 그렇게도 우연하게 자백하여서 들통나고 총살까지 받은 거랍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